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비교적 고급 팁을 공유 드릴 텐데요. 렌더링과 관련하여서 일본 개발자들을 지원하면서 축적한 팁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UE5에는 아주 멋진 그래픽을 쉽게 만들 수 있는 다양한 피처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성능 최적화라는 문제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일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로 콘솔 중심 시장이고 항상 엄격한 최적화 요구사항이 있는데요. 본 발표에서 저는 어떻게 하면 디버깅을 하고 또 UE5의 피처를 최적화할지에 대한 제 경험에 기반한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 자료는요, 유타로 사와다님께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디벨로퍼 릴레이션스 엔지니어이고 그래픽 스페셜리스트입니다. 일본에서 스퀘어 에닉스, 반다이 남코, 아클러스 등의 개발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분을 대신해서 제가 오늘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노리 시노야마이고요. 일본에서 디벨로퍼 릴레이션스 리더입니다. 에픽 재팬에서 7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발표 내용과는 상관없지만 저는 국제 사케 소믈리에 자격증 보유자입니다. 일본에 오시면요, 사케를 드시고 싶으시면은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시면은 최고의 사케집 레스토랑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진짜예요. 여러분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아젠다는 아주 간단합니다. 나나이트, 룸앤 그리고 VSM입니다. 버추얼 섀도우 맵이라고 하죠. 그리고 개발 팁 공유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나나이트가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비슷한 설명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쨌건 나나이트는 가상화된 지오메트리입니다. 나나이트는 트라이앵글 메쉬를 클러스터로 나누고 위계 구조를 미리 빌드를 해줍니다. 네, 하이어라키를 따라서 클러스터를 최적화해서 렌더링을 해줍니다. 왼쪽은 클러스터이고요. 우측은 폴리곤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고밀도 메쉬를 스트리밍으로 렌더링을 합니다. 이제 필요한 데이터만 메모리에서 처리가 됩니다. 나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디테일한 메쉬를 렌더링을 해주는데요. 장점은 나나이트의 소프트웨어 레스터라이저입니다. 소프트웨어 레스터라이저가 멀티플 뷰 렌더링을 지원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룸앤과 VSM에서 나나이트 메쉬가 아주 빠르게 비나나이트 노멀 메쉬 대비 빠르게 렌더링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나이트는 다양한 머티리얼을 지원합니다. 마스킹된 머티리얼과 월드 포지션 오프셋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나나이트를 마스킹된 머티리얼로 렌더링하면 고비용의 연산이 필요합니다. 타겟 프레임 레이트가 콘솔에서 60fps라고 한다면 불투명 머티리얼이 더 적합합니다. 포트나이트에서 모든 나무는 폴리곤 모양의 나뭇잎을 가지고 있고 불투명한 오파크한 머티리얼로 렌더링이 됩니다. 하지만 나나이트에서 마스크가 불필요하다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여러분이 FPS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영화나 시나메만큼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타겟 플랫폼이 슈퍼 하이 플렉 스펙 PC다라고 하는 경우에만 마스크드 머티리얼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는 테스트 맵이고요. PCG에서 제작한 테스트 맵입니다. 이 나무는 일렉트릭 드림 데모에서 왔고요. 마스킹된 머티리얼을 사용하지만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뭇잎의 컬러가 나무의 위치에 따라서 바뀌고요. 그리고 또 아주 내추럴하게 이제 월드 포지션 오프셋으로 흔들리는 모습까지 볼 수 있고요. 머티리얼은 서브스트레이트 머티리얼이지만 노멀 머티리얼로 아주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 노드만 연결하면 됩니다. 네, 테스트 프로젝트의 머티리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머티리얼 함수의 예시인데요. 나뭇잎의 컬러가 포지션에 따라서 다르게 재현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 개의 머티리얼로 다양한 나무의 모습을 재현할 수가 있고요. 최적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나이트에도 머티리얼을 적게 사용하면 최적화에 도움이 됩니다. 이제 GPU 부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지널 머티리얼은 마스킹이 되어 있고 또 월드 포지션 오프셋을 사용하고 있고요. 토탈 GPU 비용은 24ms입니다. WPO를 끄게 되면 14ms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마스킹을 오파크로 변경을 하게 되면 12ms로 더 줄어들게 됩니다. 나나이트의 메인 프로세싱 부하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스 버퍼, 섀도우 뎁스, 루멘신인데요. 프로파일 GPU와 이것을 아주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레스터라이제이션은 병렬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각 머티리얼의 코스트를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커맨드에서 쇼 메시 드로우 이벤트를 이네이블을 하셨다면 대략 적인 프로세싱 타임을 각 머티리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그리고 하드웨어 레스터라이제이션이 분리되어서 처리가 되는데요. GPU 하드웨어 레스터라이제이션은 아주 작은 폴리곤 처리에 더 느립니다. 나나이트는 아주 작은 폴리곤을 소프트웨어 레스터라이저에 전송합니다. 그리고 스레시홀드를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레스터라이제이션 간의 콘솔 커맨드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레스터라이제이션 을 완전히 끌 수도 있고요. 혹은 턴 오프 할 수도 있고요. 에이싱크 레스터라이제이션도 크고 켤 수 있습니다. 디폴트도 아주 잘 작동하지만 만약에 여러분께서 레스터라이제이션의 병목이 있다면 세팅을 조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나나이트 최적화 가이드라인인데요. 바로 오버드로우를 줄이고 또 프로그래머블 레스터라이저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마스크된 머티리얼을 줄여야 됩니다. 나나이트 오버드로우를 오버드로우 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스터라이제이션을 마스킹된 머티리얼에서 보여주고요. 그리고 오버드로우를 초래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WPO 월드 포지션 오프셋과 같은 경우에는 오프셋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리에 따라서 오프셋을 하게 되면 GPU 코스트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디버그 모드도 있고요. 그리고 또 Evaluate WPO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아주 쉽게 WPO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Disable Distance를 3000으로 세팅을 하게 되면은요. 여기 보면은 나무가 이제 움직이고 있고요. 뒤쪽에 있는 나무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나이트를 통해서 아주 많은 수의 메쉬를 처리할 수 있지만 물론 제약은 있습니다. GIF 이미지를 살펴보시면 나나이트가 브로큰 상태인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나나이트 오브젝트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최대 노드 수, 클러스터 수는 한 씬에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리밍 풀 사이즈를 이제 메모리에서 상한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나이트 메쉬의 실루엣을 쪼갤 수가 있는데요. 쪼개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브로큰이 되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생기면 나나이트 트라이앵글 엣지 픽셀을 사이즈를 지정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나나이트는 픽셀 한 개의 폴리곤에 기반하여서 구축이 되었는데요. CVI의 작은 값을 세팅을 하게 되면 픽셀당 LOD를 높일 수가 있고 실루엣이 깨지는 문제를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나나이트 툴 같은 경우에는 UE 5.3에서 중단이 되었는데요. 나나이트를 벌크로 셋업하는 툴입니다. 프로젝트 마이그레이션에서 사용하는데요. 중단된 이유는 노멀 콘텐츠 브라우저로 대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다시피 콘텐츠 브라우저의 서치바를 속성 값으로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나나이트를 온, 오프하고 트라이앵글 수 특정 값을 늘리고 줄이면서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컬럼 뷰로도 소팅이 가능합니다. 여러 에셋을 한 번에 우클릭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And you can also save filters by clicking 또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을 하여서 필터를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Okay, next, let's move 그럼 이제 루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루멘은 프리 프로세싱과 멀티 프레임 분산 프로세싱으로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을 실시간으로 계산해 주는데요. 보시다시피 알고리즘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잡한 알고리즘을 설명드릴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그 대신 일본에서 고객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루멘에 대해서 팁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루멘 카드입니다.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을 빠르게 계산을 하려면 루멘은 각 오브젝트를 루멘 카드라고 하는 플레인에서 커버를 합니다. 이 루멘 카드는 스태틱 메쉬에 대해서 사전에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루멘 카드를 콘솔 커맨드로도 시각화할 수가 있습니다. 루멘과 관련해서요. 루멘 카드의 해상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GIF 이미지의 리플렉션이 루멘 씬을 시각화해 주는데요. 루멘 씬이 좀 더 러프해지죠. 멀리 가게 되면 러프해지고 결국은 검은색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게 되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각 오브젝트의 루멘 카드의 해상도가 동적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1024까지 변경 가능하고요. 루멘은 해상도가 카드 미니멈 레졸루션 시바보다 낮으면 렌더링하지 않습니다. 다이내믹하게 변동되는 루멘 카드 해상도 조절을 위한 시바도 있습니다. 카드 텍셀 덴시티 스케일인데요. 덴시티 값을 카드의 OBB 사이즈와 거리에 따라서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 카드 맥스 텍셀 덴시티인데요. 맥스 사이즈 개수를 카드의 OBB 사이즈에 따라서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멀리 있는 루멘 카드를 활성화하려면 텍셀 덴시티 값을 다 높이고요. GPU 로드를 줄이고 싶다 하시면 두 값을 다 낮추시면 됩니다. 다음 팁은요, 바로 루멘 씬 업데이트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이거는 두 개의 플레인이고요. 동일한 머티리얼이고 여기 보면 텍스처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루멘 씬을 보시면은 루멘 카드가 매 프레임마다 업데이트가 되는 것이 아니고 몇 프레임마다 업데이트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주시고요.
룸앤 씬 업데이트의 빈도를 콘솔 코맨드로 올릴 수 있습니다. 카드 캡처 리프레쉬 프랙션을 사용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룸앤 카드가 8프레임마다 업데이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C바를 올리게 되면 룸앤씬 업데이트의 빈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C바 밸류는 글로벌 세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 자체를 높이게 되면 룸앤이 더 많은 룸앤 카드를 한 번에 업데이트를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GPU 코스트가 당연히 높아지게 됩니다. 특정 오브젝트의 룸앤 카드를 업데이트한다라고 하면은 invalidate 룸앤 서피스 캐시 펑션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C++, BBP 둘 다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왼쪽 플레인의 함수를 적용을 했습니다. 네, 왼쪽에 플레인에다가 적용을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네, 실행이 안 되고 있네요. 왼쪽 플레인의 룸앤 카드만 매 프레임마다 업데이트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룸앤 최적화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단계로 스케일러빌리티 세팅부터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스케일러빌리티 하이 같은 경우에는요, 게임에서 주로 60fps 정도의 콘솔에서 사용하는 세팅입니다. 에세 쪽에서는 룸앤 카드의 드로잉 로드를 줄이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룸앤 카드를 병합한다던가 룸앤 카드의 레졸루션을 낮추는 방법, 그리고 나나이트 메쉬를 최대한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나이트 메쉬는 룸앤과 VSM에서 더 빠르게 렌더링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일반 폴리곤 메쉬 대비 더 빠르게 렌더링이 됩니다. 룸앤 소개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이제 좀 장시간을 들여서 버추얼 섀도우 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VSM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일부 개발자분들이 VSM을 포기하시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디폴트 풀 사이즈가 512MB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소비량과 GPU 부하가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메모리 소모 그리고 GPU 부하를 줄이는 방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방법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VSM 섀도우 맵 제너레이션 그리고 섀도우 렌더링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섀도우 맵 제너레이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VSM의 피처 중에 하나는 바로 버추얼 텍스처를 사용한다는 것인데요. 섀도우 맵이 타일로 분해가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각 타일의 적절한 사이즈를 세팅을 하셔서 하이 레졸루션 섀도우 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측 이미지를 보시면은 섀도우 맵의 레디얼 디비전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각 타일을 페이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128x128이 이제 기본 설정값입니다. 타일이 어떻게 작동하고 페이지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보려면 라이트 타입을 우선 UE5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UE에는 다양한 종류의 라이트가 있습니다. 포인트, 스팟, 렉트, 디렉셔널 라이트가 존재하는데요. VSM은 라이트 타입에 따라서 다르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VSM의 측면에서 라이트는 크게 두 종류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포인트 라이트, 스포트 라이트, 렉트 라이트. 이 그룹이 로컬 라이트라고 분류하고요. 그리고 디렉셔널 라이트에는 여러 가지 비헤이비어가 있습니다. 로컬 라이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스포트라이트 같은 경우에는요, VSM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볼 수 있는데요. 타일을 시각화할 때 뷰 모드를 VSM의 버추얼 페이지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또 세부 VSM 관련 정보는 shadow.virtual.showstats 커맨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멀리서 본 스포트라이트 스테이트인데요. 스탯에서 요청된 페이지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하나의 페이지가 요청이 되었고요. 스포트라이트는 하나의 페이지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좀 가까이 가게 되면은요, VSM이 나눠집니다. 요청된 페이지 수가 올라갑니다. 점점 증가하는데요. 1에서 3, 4, 5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각 페이지의 스크린 사이즈는 다 다르지만 모두 고정된 해상도 값인 128x128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인트 라이트 그리고 렉트 라이트입니다. 포인트 라이트와 렉트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요, 큐브 맵과 비슷합니다. 최소 6페이지가 요청됩니다. 파 뷰에서도 최소가 6페이지입니다. 여기서 좀 더 가까이 다가가면은요, 6개의 슬라이드가 또 더 하위 페이지로 나눠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페이지가 필요합니다. 로컬 라이트의 VSM은 라이트의 거리에 따라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디렉셔널 라이트로 넘어가기 전에 멀티플 라이트가 위치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겠습니다. 라이트는 페이지를 모두 요청을 합니다. 라이트가 많을수록 당연히 페이지가 더 많이 필요하고 더 많은 업데이트가 요청됩니다. VSM에는 이 두 가지 펑션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캐시 시스템, 두 번째가 페이지 매니지먼트입니다. 첫 번째 캐시 시스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캐시 시스템은 디폴트로 켜져 있습니다. 업데이트가 뷰나 씬에 없다면 최대한 많은 타일을 캐싱을 하는 것입니다. 또 캐시 업데이트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VSM은 스태틱 오브젝트와 다이내믹 오브젝트를 따로 캐싱을 합니다. 이 세팅은 스태틱 세퍼레이트라는 기능인데요. 디폴트로 역시 이네이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좀 문제도 있습니다. VSM의 메모리 소비가 두 배로 늘어납니다. 세퍼레이트 캐시를 시티 샘플에서도 사용되는데요. 여러분도 캐시를 시티 샘플에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니는데요. 다이내믹 캐시만 업데이트가 됩니다. 네, 캐시 동작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VSM에서의 캐시 페이지로 뷰 모드를 바꿔보겠습니다. 캐시 시각화에서 두 개의 캐시를 가지고 있는 경우 파란색 부분이 업데이트가 됩니다. 다음으로 페이지 관리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VSM 섀도우 맵이 조명을 더 많이 배치할수록 늘어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Max Physical Pages라는 콘솔 명령을 통해서 전체 페이지 수를 제한하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기본값은 4096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라이트의 섀도우 맵은 하나의 폴인 Texture 2D Array에서 관리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캐시를 분리하는 경우 두 개의 메모리 풀로 나뉘어집니다.
간단한 계산을 통해서 VSM풀의 메모리 소비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VSM의 가장 큰 리소스인 피지컬 페이지 풀은 R32의 버퍼에 128x128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지컬 페이지의 최대 수는 4096입니다. 그리고 Separate Static이 켜져 있으면 캐시를 나눠 2배가 됩니다. 최종적으로 512메가를 사용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VSM의 메모리 사용량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Max Physical Pages를 줄입니다. 페이지 수를 초과하는 라이트 설정은 그림자가 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된 페이지 수가 최대 페이지 수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메모리 사이즈가 우선시 된다면 Separate Static Cache를 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메모리 사용량은 반으로 줄지만 업데이트 할 수 있는 페이지 수가 늘어난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콘솔 명령어로 바이오스 조정이 가능한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콘솔 변수는 resolution load bias local입니다. 끝에 local이 붙은 것은 이것이 local light에만 적용된다는 뜻이고요. 마이너스 1 이하로 설정되면 더 세밀해지고 1 이상이면 디테일이 더 거칠어집니다. 또 Resolution LOD Bias Local Moving이라는 C버가 있는데요. 이는 메모리 소비량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라이트가 움직일 때 GPU 비용을 줄이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라이트가 움직이는 경우에만 바이오스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라이트가 움직이면 캐시가 작동하지 않아 많은 페이지를 새로 고침해야 하기 때문에 계산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로컬 라이트가 작동하는 방식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디렉셔널 라이트의 거동을 살펴보겠습니다. The directional light position doesn't. Directional light는 local light와 달리 light 위치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점을 기준으로 방사형으로 세분화되는 형태입니다. 카메라에 페이지가 가까울수록 더 디테일한 수준이 높아져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로컬 라이트와 똑같이 작동을 합니다. 근데 카메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LOD를 방사형으로 변화시키는 클립맵이 있습니다. 조정 방법은 로컬 라이트와 마찬가지로 바이오스 설정이 있는데요. 콘솔 변수의 마지막 단어가 로컬에서 디렉셔널로 바뀌기만 한 것이기 때문에 기억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클립맵에는 두 개의 세팅이 있습니다. 퍼스트 레벨과 라스트 레벨인데요. 퍼스트 레벨은 가장 가까운 페이지의 디테일이 얼마나 세밀한지 정의합니다. 라스트 레벨보다 레벨이 높은 페이지는 렌더링 되지 않습니다. 퍼스트 레벨은 디폴트 값이 6입니다. 그래서 64cm까지의 레벨을 커버하고 라스트 레벨은 기본값이 22이기 때문에 약 40km를 커버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각각의 레벨의 거동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퍼스트 레벨인데요. 6이고 여기서는 5입니다. 그래서 앞쪽까지 더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퍼스트 레벨이 4인데요. 더욱 세분화됩니다. 다음으로 라스트 레벨을 살펴보겠습니다. 디폴트 값이 22이기 때문에 약 40km를 커버합니다. 13으로 내렸는데 여기서는
약 82m를 커버합니다. 여기서는 라스트 레벨이 10인데요. 약 10m만 커버합니다. So, to summarize directional light. 디렉셔널 라이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로컬 라이트와 같이 LOD 바이어스 옵션이 있습니다. 하지만 디렉셔널 라이트에는 클립맵도 있기 때문에 클립맵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 몇 개의 콘솔 변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섀도우맵 생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 섀도우 렌더링에 대해서 짧게 알아보겠습니다. 고퀄의 디테일한 그림자를 만들려면 BSM은 섀도우 맵에 대해 레이 트레이싱을 수행합니다. 줄여서 SMRT라고 부르는데요. 트레이싱하는 섀도우 레이는 라이트의 소스 레이디어스와 앵글을 기반으로 분산됩니다. 그래서 소스 앵글이나 각도가 크면 보다 부드러운 그림자가 됩니다. 그리고 샘플 수가 퍼포먼스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는 smrt.rayCount로 로컬 라이트와 디렉셔널 라이트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값이 높아지면 퀄리티가 높아지지만 그만큼 GPU 부하가 증가합니다. 또한 이 값을 0으로 설정하면 그림처럼 하드한 그림자가 발생합니다. Local light가 light와 겹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샘플 수가 많고 light의 수가 많으면 GPU 부하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BSM을 최적화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가능한 한 많은 페이지를 캐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캐시를 무효화하는 오브젝트를 줄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슬랜드 초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슬랜드는 캐시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입니다. 이때 잔디가 BSM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고 컨택트 섀도우만 들이우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컨택트 섀도우는 스크린 스페이스에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진정한 솔루션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잔디나 초원에서는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 설정일 경우 디렉셔널 라이트에서 컨택트 섀도우 랭스를 설정하고 스태틱 메쉬 설정에서 캐스트 컨택트 섀도우를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There are other highly effective optimization features such as distance. 또한 효과가 큰 최적화 기능으로는 디스턴트 라이트, 원패스 프로젝션과 같은 기능이 있습니다. 디스턴트 라이트는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 작고 원거리에 있는 라이트의 업데이트 빈도를 줄여주는 기능입니다. 한 프레임에 몇 개의 디스턴트 라이트가 업데이트 될지는 max distance update per frame이라는 콘솔 변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디폴트는 1로 되어 있는데요. 프레임당 하나의 조명만 업데이트 되는 건 문제가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고객들의 게임을 보면 매우 효과적이고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너무 좁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안 된 라이트라도 사람들이 잘 눈치채지 못합니다. 원패스 프로젝션은 로컬 라이트에만 사용할 수 있지만 로컬 라이트별 프로젝션 처리를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들은 현재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고 최적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5.4에서는 풀 사이즈에 따라 페이지 LOD를 동적으로 그리고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우 강력한 기능인데요. 이 사례에서 페이지 풀 사이즈가 4096에서 100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메모리 소비량이 512에서 16메가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림자가 잘 렌더링 되어 있는데요. 페이지 LOD가 자동으로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 매우 강력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만약 VSM의 메모리 사용량이 지나치다라고 생각되신다면 페이지 풀 사이즈를 이 콘솔 변수로 줄여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팁만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쉐이더 프린트입니다. 쉐이더 프린트는 중요한 스탯을 시각화해줍니다. 이는 여러 리소스를 스탯 데이터로 변환해주는 컴퓨트 쉐이더로 구현됩니다. 예를 들어 r.nanite.showstats, r.shadow.virtual.showstats. 오늘은 각 스탯을 자세히 살펴볼 시간이 없지만 GPU가 지금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퍼포먼스로 프로파일링이나 최적화가 필요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또 폰트 사이즈나 공백 등도 이 명령어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쉐이더 프린트를 커스텀화하고 싶거나 쉐이더 프린트 같은 나만의 데빗 뷰가 있다면 C++ 코드와 코드 쉐이더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shaderprint.ush 파일을 검색해 보시면 UE5에서 쉐이더 프린트가 어떻게 구현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Radiance Cache Update가 이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쉐이더 프린트에는 마우스 커서를 댔을 때 확대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콘솔 커맨드로 활성화할 수 있고 위치나 확대 대상의 크기, 배율 등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디버깅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팁은 Virtualize Texture, Viz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RDG 리소스와 호환이 되고 실시간으로 리소스를 보게 해줍니다. Viz 커맨드를 실행하면 리소스 목록이 표시됩니다. 그래서 시각화하고자 하는 버퍼의 이름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설정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모니터할 리소스를 찾기 위해 vizpool 명령어를 쓸 수 있습니다. by name이나 by size, 크기나 이름별로 정렬할 수 있고요. 또 bmp 명령어를 사용하면 지정한 리소스를 원래의 사이즈로 출력해 줍니다. 예를 들어 루멘의 씬 알베도를 출력해 보았습니다. BIUDN 관련해서도 이 커맨드가 상당히 유용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리소스 관련 이슈라면 렌더 리소스 뷰도 추천드립니다. 이는 손쉽게 큰 리소스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렌더 리소스 뷰였고요. 오늘 제가 드릴 마지막 팁입니다. RDG 인사이트인데요. RDG는 Rendering Dependency Graph의 약자입니다. 최근 RDG 인사이트가 추가되어서 렌더링 패스와 리소스 관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So, Render Dependency Graph의 약자입니다. 간략하게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RDG를 캡처하는 방법인데요. RDG Insight 플러그인을 활성화하고 Trace RDG Argument로 인사이트를 실행합니다. 또 에디터의 경우 에디터의 우측 하단에서 Unreal Insight를 런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에서
채널을 활성화하고 실행할 수도 있고 오픈 라이브 세션에서 이처럼 열 수 있습니다. After opening Unreal Insight, Unreal Insight를 연 다음에 RDG가 디폴트로 하단에 디스플레이 됩니다. Insight를 연 직후라면 조금 생소할 수 있겠지만 확대해보면 다양한 정보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DG Insight는 다른 Unreal Insight와 다르게 표시가 됩니다. 크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맨 위가 스코프입니다. 범위인데요. 이 엘리먼트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렌더링 이벤트인 프로파일 GPU 같은 것을 표시해 줍니다. 다음은 패스입니다. 실제로 실행되고 있는 패스들이 나열되어 있고 색상에 따라서 레스터인지 컴퓨트인지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픽 쉐이더인지 컴퓨터 쉐이더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컴퓨터 패스는 하늘색, 레스터 패스는 빨간색, 그리고 한 단계 아래의 녹색 패스는 async 컴퓨터입니다. V5에는 컴퓨터 쉐이더가 굉장히 많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리소스가 표시됩니다. The view shows the lifetime of the resources. 리소스의 수명이 표시되고요. 기본적으로 시간 순서대로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크게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ach resource can have unique 그런데 각 리소스의 고유의 색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폴트로 유형별로 색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녹색은 버퍼이고 하늘색은 텍스처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클릭 메뉴에서 모드 변경이 가능하고 사이즈 정보도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하면 크기가 클수록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서 어떤 리소스가 큰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퍼를 더블 클릭하면 사용 중인 패스와 스코프가 밝게 표시됩니다. 하이라이트 되기 때문에 이 큰 사이즈의 버퍼가 게임 패스에서 어디서 사용되고 있는지 또는 이벤트에 어디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많은 팁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저희 Epic Games Japan에서 고객들을 지원하면서 얻은 교훈들인데요. 이 중 최소한 하나는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발표절의 원작자인 사와다 유타로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주 훌륭한 엔지니어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